제가 동생 때문에 굉장히 힐링을 하는 귀한 시간을 받았는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목사님이 꼭 설교할 때 마지막 설교를 하는 듯이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고, 또 사모님이 이렇게 주방팀들이 식사할 때꼭 마지막 식사를 내는 것 같은 그 자세가 있구나. 또뭐 이렇게 봉팀장님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도 저설교하고 죽을라 그러나 할 정도의 그런 느낌을 참 감동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을 많이 전파하고 싶은, 정말 모두가 다 와서 뭔가 마음이 강건해져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남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싶은 그런 강한 충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몸 좋아진 거는요, 저는 오직 동생만 위해서 왔는데, 제가 와서 한 5kg가 빠지면서 이제 고지혈, 혈압, 당뇨가 정상 수준으로 완벽하게는 안 왔고 거의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모레서부터 직장을 가면은 이틀 있다가 직장 건강검진을 통과해야만 일을 계속할 수 있는데, 무사히 통과될 것 같고, 굉장히 제가 덕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기대해서 왔어요. 여기 올때 처음에는 제가 너무 힘도 없고 좀 몸도 제 생각에는 뭔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아직은 병은 아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안될것 같았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저는 너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한테 막 쏟아지는 걸 느꼈고요. 제가 또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 아프고 남는 목소리, 이렇게 말을 하면 뭐가 목소리 참여를 하면 뭐가 막 끼어가지고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원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있다 하면은 나신 분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찬미가에는 없는 거를 한번 불러드리죠. 네.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악보를 볼지도 모르고 뭐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곡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곡조 나온 거는 또 하나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왜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 속에서 계시록까지 연상이 착 되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가 아름다운 막 꽃들이 피어나고 막 온갖 새들, 동물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심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깨어진 가정들, 모든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는 거.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막 너무 감동해서 이거는 한 몇 날 며칠을 찬미를 불렀어요. 아니 처음에는 찬미가 아니고 그냥 말로 막 이렇게 했어요. 읽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막 곡제가 돼가지고 막 부르는데 사실은 이 목이 너무 부르니까 목이 아픈데 저도 모르게 찬물을 갖다 마셔가면 또 뭐 이게 그쳐야 되는데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부르다 맨날 며칠을 부르고 막 그때 제 감동 여기는 막 우리 동네 마을길을 걸어내려가면서 막 하나님이 창조하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막 전하지는 못하면서 혼자 막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생각이 안 나죠. 저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주제인데 생각이 왜 갑자기 안 나? 안 나네. 너무 좋아지신 거. 네, 좋아진 게 저기 목소리가 안 나온 게 좋아진 거고 그 당뇨. 사실은 당뇨기가 저기 작년에 건강 검진 받을 때 당뇨기가 사실은 공복 혈당이 높다고 다시 와서 이제 들으라고 그랬는데 건강 검진 받고 안 갔어요. 저번에는 안 가고 내가 시골에 서서 햇빛도 많이 봤는데 뭐 이게 뭐 혈당이 뭐 더 올라가나 시골에서 살면은 이게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게 신경 안 썼는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어도 정말 건강 음식을 우리 나름대로 채소를 먹고 이렇게 하지 근데 지지고 이렇게 볶고 이런 거는 사실 한 거예요. 그게 100%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때 몸과 마음도 재창조가 분명히 나를 확신하고 따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당뇨도 정상 123이었어요. 여기서 체크해보니까. 내가 그게 뭐 얼마가 돼서 얼마가 정상이고 그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110으로 떨어졌어요. 나머지는 여기서 다 떨어질 게 아니라 가서 순례하며 살아가는 거죠. 저는 대장암 때문에 왔는데 여기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아무 데도 안 다니고 그냥 일만 열심히 했어요. 건강 생각은 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와서 보니 여러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예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잘 있다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진 거요? 예 저는 뭐 디톡스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그러고 왔는데 그걸 해보니까요 너무 속도 편하고 참 좋았어요. 열흘간 했는데 뭐 배도 안 고프고 잘할 수 있었어요. 몸무게가요 4kg 500이 빠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몸도 가볍고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혈압도 약 안 먹고 네 그것도 예. 말씀해 주시면 혈압도 지금 끊고요. 22일부터 끊었는데 혈압이 정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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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셔서 좀 잘해야죠.